진주 사우나발 코로나 확진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거제에서도 사우나발 신규 확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흥주점 시간 제한이 내일부터 해제되면서 재확산세가 더 거세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나온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3명. 사우나 관련 확진자 18명을 포함해 진주에서만 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제 상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제 지역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목욕탕 종사자로 드러났는데 조사해보니 가족과 목욕탕 방문객 등 4명이 감염됐습니다. 진주에 이어 거제 사우나발 집단 감염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거제시 목욕장 업소 42곳에 대해 내일 0시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합금지를 시행합니다. 부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는 5명으로 비교적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진주를 제외한 부산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내일부터 달라지는 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결혼 상견 내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로 두고 6살 미만 미취학 영유아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지만 어떤 경우든 최대 8명만 허용합니다. 방역 수칙을 좀 더 엄격하게 지켜주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누그러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적된 피로도 해소 차원에서 완화 조치를 하지만 그만큼 코로나 확산 우려는 높아지는 만큼 방역 당국은 각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